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오늘은 특별히 고속 프로 내비게이션 브이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원주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왕복 800km 철길을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륙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원주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싱싱 잘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미 500m,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가다가 오늘 군데군데 과속 단속 구간. 잠시 기회 이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속도가 잘 안 나는 차라 아무 잘못 같다. 멀리 걸어 죽였어요. 안전운행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덕양을 지나서 이천에 있는 SK 페이닉스 왼쪽에 쭉 달려갑니다. 800km 달려야 되니까 이거 하루 종일 걸리네. 500m 분기점에서 네. 양평, 청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4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청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4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청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그림들이 아주 좋고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터널 속을 한번 보세요. 이거 처음 터널을 통과하는 거라 끝까지 한번 찍어봐요. 근데 이쪽은 터널 안에 동행이 별로였는데 1km,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맞아 나왔어. 보세요, 대나리 진달래.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갖는 기분이 아무도 이렇게 셀프로 다 판매되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밥을 하나 시키고 먹고 나와서 다시 기름도 아 여기서 이제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 차도 먹어야지. 아 뭐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차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그냥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 달려 신나서 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까 신이 나. 앞뒤가 안 맞네. 어쨌거나 지금 달려가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너무 멀어. 아, 속보제 속도 더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구간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쭉 하는 이유는 1km 앞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아, 다른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네, 잠시 돌려서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건전한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단속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잠시 후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도가 거의 한 400km 정도 되니까 볼일 보고 왕복하고 올라옵니다. 시간상으로는 해가 떴으니까 양산이냐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는 양산이라고 경상남도 양산. 아 어디에 목적지? 부산대학교 양산. 네, 하스피탈. 아 저 앞에 아파트들이 잠시 굉장히 후 우회전입니다. 최신식이에요.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런 이런 많. 깨끗하고 막 멋있었어요. 우리 큰 해변가 도시에 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해변 아니고 내륙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 안내를 정리합니다. 들어보고요. 양산, 부산대, 이 일대 관광 스포츠.
사람은 일단은 갱류 상태. 저는 또 갱류 돼가지고 이렇게 안심 열애를 먼저 받아 양아리 안으로 들어가서 인을 만들어서 생선구이 넣고 이런 저런 보질 보고 어울려. 양산에서 방금 전 제가 갔던 데서 놓으면 물금 쪽으로 해서 물금 IC 쪽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잠시 후 물금 IC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또 굴다리 지났어. 또 굴다리 지났어. 조금 있으면은 물금 IC가 창원 서부산 반면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달리고 달려. 야, 이게 뭡니까? 저 앞에 소장님. 와, 그러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소장님은. 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찍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가버렸어요. 야생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터널을 갔다가 첫 번째 터널은 아니, 이 세 번째 터널이 아까 제가 양산 지금 네모 터널이었어. 그렇죠. 카메라 방향이 잘못됐나 봐요. 터널 보이죠? 터널들이 한 2, 30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계를 타면 열렸다. 잠시 보실 거고요. 또 기름 넣습니다. 위가 작은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 예,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갖다가 셀프 아닌데 거의 없어요? 진짜 잘 되는데 아니면은 직원 두고 기름 낼 수가. 아, 아침에 새벽에 내려갔던 것이 이제 어두워지게 됐어요. 또 달리다가 아, 밤이니까 또 걸려서 가 됩니다. 걸려. 다시 충전.
아까 내려올 때 충주 이야기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충주. 야, 지금 달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됐을까? 1km 앞분기점에서 충주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정말 출발해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진짜 내비게이션을 사이장 택배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도로의 실사를 하는 팩트를 도로 있는 그대로를 찍는 그 내비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거는 우리가 안내를 받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카메라 요것이 이제 카메라 내비게이션. 방금 전에 끝이 일반적인. 과연 그 중에 우리 하나가 우리는 어떤 것이 볼수록 쉽지?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꼭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하나 노란색 틀어놓고 빨간색 틀어놓고. 여러 가지 신경감이 있어요. 안개 끼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오늘도 보이질 않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해 여기 아무 급해가지고 시작되는데 너무 하물차만 있어. 하물차 여기도 하물차 와 진짜 하물차만 중요한 것은 이게 터널이 좀 단순해 보였어요. 어떤 데가 터널에 들어가면 아주 휘황찬란 아주 무지개 색이 쫙 그려져 있는 들어가 있는 터널들이 단순해. 이건 더 단순하게 했다. 이런 아주 터널, 터널. 지나고 나서 보통을 지어주고 1차는 2차는 3차는 거의 생상체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워터그룹 드디어 철골게이트 요금선을 지나고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1km 앞